최근 부담스러울 정도로 외식 물가가 크게 올랐죠. 그래서 집밥을 해먹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매장들도 이걸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질 좋은 신선식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집밥 수요 공략에 나선 건데요. 한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저가 도전이라는 현수막이 매장에 크게 걸렸습니다. 평소 반찬거리로 많이 활용되는 각종 채소들이 낱개로 진열돼 있습니다. 직접 매입과 포장 절차를 줄여 가격을 낮춘 것이 특징인데 소포장으로 부담을 낮춘 겁니다. 예전보다는 좀 곰곰이 생각하고 많이 그렇게 하고 삽니다. 가구 원수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좀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포장 이렇게 해놓은 게. 국내 대형마트들의 올해 1분기 신선식품 매출은 지난해보다 모두 늘었습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3%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인 2.9%를 웃돌면서 외식보다는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중국발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에 맞서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가장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초저가 할인 행사와 신선식품을 강화한 점도 한몫했습니다.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시고 고객 증가율도 10%, 20%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알고리즘 기반의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격 비교 후 최저가를 선보이거나 체험형 매장을 늘리는 등의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과일과 채소의 소매 가격을 낮추려는 정부의 지원책도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찾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